저번화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린 정인은 며칠간 지호와 연락을 하지 않게 되고 반면 지호는 정인의 안부를 영주에게 묻게 된다. 저쪽에 사이즈별 있으니까 고르시면 돼요. 네. 아, 이정인 아신다면서요. 저 정인이하고 같이 일해요. 정인 씨 잘 있어요? 야, 근데 그 말 말고 뭐 딴 말을 안 했어? 딴 말? 뭐, 아, 너 잘 있냐고, 잘 있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야, 씨, 잠깐만, 정영주, 여보세요? 엄마, 그, 나 반찬 보내줄 때 야, 동네 주민인 걸 깜빡했다. 뭐야, 난 또 이정인에 대한 거 물어보려고 편의점까지 쫓아온 줄 알았네. 아까 하던 얘기 그래서 마저 해봐. 나 왜 물어보냐고 했더니 뭐래? 그냥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던데. 정인아. 불평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약국 열었어요? 네. 열었어요. 정인의 물음에 지호는 호프집을 나와 황급히 약국문을 열게 된다. 쉬는 날이지. 뭐 하고 있어? 왔어요? 말해봐. 아니 하는데. 아, 그럼 왔네. 네, 여러분, 우리 기석이 형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아, 나 때문에 문을 못 닫고 있었네. 좀 전까지 손님 있었어요. 근데 왜 가운 안 입고 있어요? 이제 막 들어가려고 했죠. 하는 게 아니라 예정이라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결혼한다는 거잖아. 아니, 하겠지, 하기는. 언젠간 하겠지. 정말 형이 다 하네. 그때 그 영양제 좀 다시 사려고요. 거기 뭐가 들어있었죠? 안 먹었어요? 형만 좀 꽃길 걷지 말고 좀 불쌍한 사람인데 구제 좀 해줘요. 그치? 그래야지. 약 먹는 거 원래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약국 하는 사람한텐 미안하지만. 오늘 시원하게 술 한번 갑시다. 뭘 주지? 형수님을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데 간 솔로인 친구를 데리고 오게. 아! 나도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교양이 부족하겠어요. 영양이 부족하겠네요. 오밤중에 뭐 누굴 불러? 아, 그 사람이죠. 아니 쉬는 사람을 왜 불러 갑자기 야밤에. 잘난 척도 할 줄 아네요? 못난 척을 더 잘하죠. 많이 혼내놓고. 그게 혼낸 거예요? 때려야 혼내는 거예요? 아, 좀 해줘요. 좀 야, 술 곱게 먹고 빨리 들어 자. 이석은 후배들의 끈질긴 부탁에 의해 결국 정인에게 전화를 걸게 되는데. 들어와요. 안에서 받아요. 잤어? 아니, 왜? 아니, 애들하고 술 먹고 있는데 자꾸 전화하려고 해가지고.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이제 들어가. 아니, 들어가야지. 정인아, 뭐 잠깐 나올래? 형수님, 오세요. 아니야. 기다리고 있어요. 응? 왜 그래, 오빠까지. 알았어, 알았어. 아, 그럼 그냥 있어. 내가 좀 이따 집 앞으로 갈게. 아니야. 오지 마. 야, 얼굴 좀 보자. 우리 또 풀어야지. 기다리고 있어. 오지 말라니까? 번거롭잖아.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달랬어요? 택시 타고 가면 돼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잖아.
가지 말라고 잡아줘요? 지호 씨야말로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요? 내가 어떻게 해줄까요? 만난 사람이 있든 말든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해줄까요? 나만 나쁜 사람 되주길 바래요? 겨우 이럴 거면서 도서관에 왜 찾아왔어? 보고 싶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기석은 정인의 쌀쌀 맞은 태도에 분노하게 되고 지호와 정인은 차에서 다시 대화를 이어가게 된다. 난 정인씨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그래. 나 지호씨를 알게 돼서 참 좋아요. 좋은 사람이잖아. 너무 불편한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정인 씨만 볼 수 있게 허락해줘요. 절대 안 들킬게요. 그만 두고 계신 거죠? 아, 그만 두고 먹고 내 얘기 듣는다. 그건 아니야. 지우 씨 마음은 알겠는데. 정인 씨한테. 정인 씨한테 안 들킨다고요. 말했죠. 보고 싶어서 갔었다고. 그래서 나한테도 안 들키면서 날 몰래 보겠다고?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인 씨 입장에서. 내 입장이 뭔데? 문제는 나야. 그래. 지호 씨는 원할 때 언제든 날 보면 되는데 그럼 난 어떡하냐고. 나도 허락받고 지호 씨 몰래 훔쳐보러 다닐까요? 왜 지호 씨 생각만 해? 당신만 좋으면 돼? 내 속은 어떻든 말든 상관없고? 지호 씨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기적으로 해볼까요? 아니. 그렇게 다음날 저녁 정인은 기석을 만나게 되고. 너 진짜 결혼하기 싫어? 오빠 집에서 뭘 하시는데? 기석은 정인의 쌀쌀 맞은 태도에 분노하게 되고. 무조건 하는 거야? 지호와 정인은 오빠. 차에서 다시 대화를 이어가게 된다. 어쩌자고? 어? 어떻게 해줘? 아니야, 됐어. 가. 결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어? 네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니야? 결혼 얘기 안 꺼낸다고. 됐지? 그동안 안 말은 그 모른 척 했더니 내가 진짜 바본 줄 아니? 오빠 집에서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진짜 모를 것 같아? 날 원치 않는 걸 뻔히 알면서 결혼 얘기에 신나하면 그게 제정신이니? 넌 그렇게 할 수 있어? 야, 정인아. 그거... 치사스럽고 구체해서 내가 지금껏 말 안 했어. 근데 기어이 내 입으로 꺼내겠어? 사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야겠어? 어쩜 이렇게 고약하게 울어? 그러고도 네가 나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야? 정말 그런 마음이 있긴 하니? 한순간이라도! 나한테 미안했던 적이 있긴 하니?
내가 사랑을 해달라고 애원을 했어. 결혼해달라고 매달리기를 했어. 이 마음 하나만 알아주길 그거 하나 바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알았어, 알았어. 나 이제 알겠어. 아니. 오빠 처음부터 알았고 끝까지 묵인하면서 태어나게 지금까지 왔어. 날 제일 아프게 하는 게 그 부분이야. 결국 정희는 그동안 기석에게 쌓인 묵은 감정들이 폭발하고 만다. 그만해야겠어요. 오는 내내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희 씨도 한순간 때문에 많은 걸 잃게 되고 그보다 훨씬 많은 고통이 따라올 거예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하는 말 아니에요. 내 이기심이야. 솔직히 말하면 다신 없을 줄 알았던 감정들에 내가 취했었어요. 앞뒤 없었어. 갈수록 못나고 못된 생각만 커져. 더하면 꼴만 우스워질 것 같아. 뭐가 되든 어쨌든 그럼 난 어떡하냐니까? 몰라. 내가 죽겠는데. 그런 거짓말에 내가 지금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줘요. 부탁하는 거야. 나 좀 도와줘요. 정인에게 그만두자는 지호의 말과 함께 정인은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과연 이 둘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